자, 7강 시작하겠습니다. 컨볼루셔널 네트워크 앞부분은 스킵을 하고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백프로파게이션에 대해서 봤습니다. 우리가 그 뉴럴 네트워크에서 로스 펑션을 정의를 하고 그 로스 펑션을 미니마이즈 하기 위해서 그레디언트를 해야 되는데 그 그레디언트를 효과적으로 계산하기 위한 자료 구조로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었죠. 컴퓨테이셔널 그래프.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포워드 패스로 아웃풋을 계산하고 현재의 그 아웃풋을 바탕으로 그레디언트를 백워드 패스로 계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백워드 패스로 이 그레디언트를 계산해 가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구한 그 로스에 대한 상대적인 현재의 이 특정 노드의 아웃풋 G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업스트림 그레디언트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인풋과 이 아웃풋, 이 펑션 F에 대한 아웃풋과 인풋의 상대적인 그레디언트를 우리가 로컬 그레디언트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인풋 노드에 해당되는 것의 로스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다운스트림 그레디언트라고 하고, 이 다운스트림 그레디언트는 바로 로컬 그레디언트와 업스트림 그레디언트의 곱으로 표현이 된다. 뭐 그리고 각각의 이러한 펑션이 있으면 그 펑션에 대한 모듈러 API를 만들어서 이 전체의 백프로퍼게이션을 이 모듈러하게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클래시파이어를 이렇게 리니어 함수로 표현하는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여러 가지 이 관점에서 해석할 수가 있었고요. 그것을 이렇게 fully connected neural network classifier로 이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 리니어 클래시파이어에다가 non-linear한 이 activation function을 적용시키고, 다시 또 거기다가 또 linear operator를 적용시키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반복해서 레이어를 늘려갈 수 있는데, 이런 그 히든 레이어가 하나 있는 그런 fully connected neural network 같은 경우에 아주 파워풀한 universal approximation이 가능해서 모든 함수에 대해서 적용 가능한 그런 것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그 linear classifier 형태의 모양에서 제일 문제는 이 input 이미지가 있으면 실제로는 2차원 이미지인데, 이것을 하나의 싱글 칼럼 벡터로 우리가 이제 쭉 플래튼 시켰죠. 하나로 이렇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인풋 이미지에서의 어떤 스페셜 스트럭처, 뭐 혹은 스페셜 인포메이션을 없애버리는 그런 이제 문제점이 있었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새로운 어떤 컴퓨테이션 노드를 이미지에다가 직접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드를 디파인 해가지고 사용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fully connected network 같은 경우에는 이런 fully connected 레이어가 있고, 그래서 모든 인풋 노드에 대해서 모든 아웃풋 노드에 전부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게 우리가 fully connected 레이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계산했다면, 그것은 이제 이렇게 이 매트릭스와
이 인풋 벡터 x의 리니어 오퍼레이션으로 표현이 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우리 적절한 액티베이션 펑션을 적용시키겠죠. 이게 바로 이제 난리니어한 성분을 적용시킨 것이 되겠어요. 렐루 같은 게 대표적인 것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두 가지의 어떤 조합으로 풀리 커넥티드 네트워크를 구성한다면 이 컨볼루셔널 네트워크이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우리가 적용을 시키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컨볼루션 레이어가 있어요. 이제 앞서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었다면 지금은 모든 게 다 연결된 게 아니라 아주 이렇게 로컬하게 어떤 특정 노드에 대해서는 인풋의 특정 범위만 이렇게 연결시켜 놓는 그러한 것이 우리가 컨볼루션 레이어가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진행하면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서는 아웃풋의 노드의 개수를 임의로 이렇게 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이 레졸루션을 확 떨어뜨려 가지고 노드를 적게 정의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풀리 커넥티드 하면 되죠. 근데 컨볼루션 레이어에서는 요 하나의 특정 노드에 대해서 그대로 아웃풋 노드가 만들어지고 단지 인풋 레이어의 어떤 특정 영역만 디파인하기 때문에 이 레졸루션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풀링 레이어라고 하는 개념을 적용시켜서 앞 레이어에 있는 그 노드들을 샘플링 해가지고 풀링 레이어로 해서 레졸루션을 이렇게 다운 샘플링 할 수가 있겠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좀 새로운 개념으로 이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특정 레이어의 값들이 아무렇게나 막 이렇게 분포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평균값이 0이 되고 그리고 이제 분산값이 1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정규화를 할 수가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세 가지 컴포넌트가 이 컨볼루셔널 네트워크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먼저 컨볼루션 레이어에 대해서 한번 상세하게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다시 우리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시파 10의 예인데 이 인풋 이미지가 32x32x 컬러 이 3 채널 RGB로 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다 곱하면 3072 곱하기 1의 그런 어떤 벡터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인풋을 이렇게 길게 쭉 해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세로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게 3072 곱하기 1 이게 이제 3072는 이게 로우의 디멘션이고 컬럼은 1이고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아웃풋은 모두 다 연결되니까 이 W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X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죠. 그러면 요 한 행과 그 다음에 X를 곱해가지고 이게 이너 프로덕트를 해서 이 하나의 요 값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스코어 값이라고 이렇게 했죠. 그죠? 그 행에 그러면 이제 이 아웃풋이 어떤 값을 갖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이 클래스도 결정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문제를 볼 수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 하나의 넘버라고 하는 것은 이 W 방금 얘기한 이 로우와 행과 그다음 인풋 여기서는 이제 3072의 그런 어떤 dot product다. dot product라고 하는 게 이 3072 디멘션의 dot product가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그죠? 자, 그 말은 바로 여기 있는 아웃풋에 있는 한 노드는
여기 인풋에 있는 모든 노드와 전부 다 연결이 된다, 그죠? 여기 값이 바로 W 원 한 로죠. 여기 지금 이제 모든 X에 대해서 이렇게 연결이 됐다, 그죠? 자, 그런데 컨볼루션 레이어에서는 앞서 말 이야기했듯이 스페이셜 스트럭처를 그대로 유지를 하도록 하자. 그래서 이게 CIFA 10의 예인데 32 위스와 32 하이트의 RGB 채널이죠. 그래서 3 depth 혹은 3 채널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3차원의 어떤 볼륨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걸 우리가 텐서라고 하죠. 그러니까 1차원의 매트릭스를 우리가 벡터라고 하고 2차원을 우리가 매트릭스라고 한다면 이걸 조금 더 확장해서 일반화시키면 이걸 이제 3D 텐서다 이렇게. 그래서 뭐 4D 텐서, 5D 텐서 이렇게 텐서가 계속 확대해서 디멘션이 늘어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어떤 특정 노드에 대해서 계산할 때는 여기 있는 로컬한 영역만 가지고 여기에 값을 계산하게 되는데 이때 아까 앞에서 봤던 여기 있는 이 W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개념으로 여기에 이제 로컬하게 어플라이를 하는 뭐 여기도 W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W를 로컬하게만 적용시킨다고 해서 여기는 이제 조금 이 필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필터라고 하는 것은 이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많은 것 중에서 굉장히 많은 것 중에서 어떤 필터를 거치면 어떤 부분들은 통과하지 않고 어떤 부분들만 이렇게 통과하는 이런 개념이 우리가 필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필터라고 하는 말이 여기 적용된 이유는 프리퀀시 도면에서 주파수에서 어떤 인풋이 있으면 그 인풋에서 이것을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가져가서 보니까 주파수가 스펙트럼이 이 프리퀀시에서 이 작은 것과 큰 것에 따라서 이런 어떤 분포가 이 그 해당되는 프리퀀시의 웨이트의 곱의 썸으로 이렇게 원래의 어떤 프리퀀시 시그널을 이렇게 프리퀀시 도면에서 표현한다면 여기서 특정 프리퀀시 부분만 통과시키고 어떤 프리퀀시 부분은 남겨둬서 이 적용시키면 이게 다시 예를 들면 요 부분만 남아 있다, 그죠? 그래서 이쪽은 필터링 아웃 시키고 요것만 이제 패스 시키는 거죠. 통과시키는 거죠. 그다음에 이걸 다시 이 프리퀀시가 아닌 이 스페이셜 도메인으로 오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시그널이 여기서 필터링 돼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결과를 얻게 된다. 요런 개념에서 이 프리퀀시에서 어떤 부분은 살리고 어떤 부분은 죽이고 하는 요걸 이제 요 프리퀀시 예,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떤 값을 웨이팅을 곱해가지고 이 그다음 것을 구해내는 이 프로세스를 여기 있는 스페이셜 도메인에서는 어떤 모양이 될 것인가를 보니까 여기 있는 컨볼루션 형태가 되더라.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가 필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컨볼루션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여러분이 궁금하면 한번 찾아보면 되겠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필트라고 하는 것을 여기 이제 만약에 뎁스가 3이면 이 필트도 3의 이 두께만큼을 이 두께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5x5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이 특정 영역의 이 범위 그걸 우리가 5x5, 5x5의 그 다음에 필트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실제 어떤 값이 어떤 특성을 갖는가를 나타낸다고 보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요 필터를 여기다가 적용을 시키는데 요한 곳에만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여기도 적용시키고 똑같은 필터를 이렇게 영상 전체에 적용시키는 그러한 방법을 우리는 컨볼루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미지를 이 공간적으로 쭉 하면서 슬라이드 시키면서 도트 프로덕트를 계산하는 그걸 우리는 컨볼루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실제 어떤 메커니즘은 다시 또 나오니까 밑에서 다시 보기로 하고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인풋의 이 채널 이 뎁스라고도 하고 채널이라고도 하고 이 값이 여기서는 이제 C#10에서는 이게 이제 RGB 컬러 RGB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3채널이에요. 컬러 채널. 그러면 필터도 똑같이 채널이 세 개라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요3 곱하기 5 바이 5라고 하는 필터를 여기에 적용을 시키면 그러면 하나의 값을 구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요 값과 여기 고 해당되는 위치에 있는 실제 인풋 이미지의 고 값을 서로 이너 프로덕트 해가지고 다 서메이션 한 결과가 바로 이 값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작은 이미지의 어떤 조각 3x5x5라고 하는 요 스몰 청크를 가지고 필터와 도트 프로덕트를 하면 하나의 값을 구할 수가 있다. 이걸 우리가 W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의 벡터로 표현한다면 이 이너 프로덕트 형태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사실 일반적으로는 요 스트럭처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이게 세 개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게 뎁스고 채널이고 그게 이제 5 바이 5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바이어스라고 하는 값을 우리가 적용시킬 수가 있겠어요. 어떤 특정 값을 우리가 더할 수가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요 위치에서도 이걸 적용시키고 바로 옆에 있는 위치에서도 적용을 시키고 여기서도 적용을 시키고 이게 쭉 하면서 적용을 시키면 이렇게 하나의 값이 나옵니다. 하나의 값, 그죠? 하나씩 값이 나오죠. 그거를 우리가 쭉 하면서 여기서도 구하고 여기서도 구하고 여기서도 이렇게 쭉 구하는 거예요. 자, 실제로는 이게 32x 32면은 만약에 5x5를 적용시킨다 하면 5x5 그러면 여기에 값이 하나 딱 나와요. 그 다음에 쭉 가다가 계속 값이 하나씩 나오는데 여기서도 5x5에 값이 딱 하나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딱 구하면 여기가 이렇게 해서 두 칸을 값이 없죠. 근데 여기서는 값이 있고, 여기 값이 있죠.
여기도 값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요 5 by 5를 여기도 그 옆에다가 적용시키면 요 값으로 될 수 있죠. 여기도 5 by 5를 여기 적용시킨 거죠. 그래서 이 두, 여기에 두 칸, 두 칸이 없어져 가지고 28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depth는 1이고 28 by 28에 결과값이 나오는데 그 결과값을 우리는 activation map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필터를 새로운 다른 하나 필터를 또 적용시키면 또 3 곱하기 5 by 5의 필터를 또 적용시키면 새로운 activation map이 또 만들어지겠죠. 여기처럼 두 번째 green 필터를 적용시켜가지고 green activation map을 구할 수 있겠다. 그처럼 우리가 필터를 도대체 몇 개를 적용시키는가에 따라서 만약에 6개의 필터를 적용시켰다 라고 하면 6개의 필터가 먼저 정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컨볼루션 레이어를 거쳐서 각 해당되는 필터마다 컨볼루션을 적용시키면 하나마다 이런 액티베이션 맵이 만들어져서 6개의 액티베이션 맵이 만들어지겠다. 그죠? 그럼 이걸 우리가 그냥 스택 해가지고 쭉 그냥 사와 쌓아서 그냥 볼륨으로 만들면 6 곱하기 28 by 28의 아웃풋 이미지가 만들어지겠다. 그죠? 물론 여기에는 곱하기만 곱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바이어스 벡터가 있어가지고 그 바이어스를 값을 더할 수가 있겠어요. 이 물론 여기서는 바이어스는 요 하나마다 스케일러죠. 그래서 그 스칼라 밸류를 하나씩 더해주면 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이거 아까 이제 필터를 여섯 개 적용시키면 그 각 해당되는 필터마다 나오는 어떤 값 그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의 특정 요 영역에 예를 들면 5x5에 여러 가지 다양한 필터를 적용시켜서 나온 값을 옆으로 쭉 이어 붙이면 얘가 벡터가 될 거예요. 그래서 6 dimension의 벡터가 되는데 그 벡터가 28x28 이렇게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트레이닝을 할 때 혹은 트레이닝 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는 이 러닝을 하는 과정에서 이 W를 초기값을 정해놓고 그레디언트를 구해가지고 다시 그 W 값을 약간씩 변해가서 로스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죠. 그때 이 약간 값이 W 값을 약간 변했을 때 로스가 어떻게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트레이닝 데이터의 전체를 다 데이터에 대해서 로스 값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다 계산한 후에 그 로스 값을 평균 내는 것이 우리가 원래 로스인데 그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 미니 배치라고 해가지고 미니 배치라기보다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해서 이 인풋을 샘플링 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만 그레디언트를 구하자 뭐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그처럼 이런 어떤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이미지를 여러 개를 쓴다면 이 배치로 쓴다면 그러면 아웃풋도 이렇게 배치로 나오겠어요. 그래서 만약 두 개를 썼다 그러면 이게 두 개의 볼륨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걸 좀 더 이제 일반화 시켜서 표현을 하면 n 개의 배치에 인풋은 이런 채널 c in이라고 하는 채널의 width 곱하기 height 이렇게 있으면 그리고 필터를 이렇게 6개의 아까 채널이었죠. 필터였죠. 6개 필터를 적용시키는데 인풋은 C인 채널의 이 필터의 사이즈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바이어스가 있겠죠. 그러면 요 N개의 배치에 대해서 N개의 아웃풋이 나오고 그 다음에 채널의 개수만큼의 C아웃의 요 디멘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HW가 이 K에 따라서 필터 사이즈에 따라서 얘가 H-와 W- 이렇게 나오게 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컨볼루션을 여기 지금 오타인데 이 3x32x32 이게 이제 인풋 이미지인데 또 3이라고 하는 채널에 대해서 바로 3 곱하기 필터 사이즈, 이게 필터 사이즈예요. 5x5 해가지고 그거를 6개의 필터를 사용을 하자. 그러면 바이어스도 만약 6개죠. 그럼 얘가 그대로 6개의 필터를 사용하니까 뎁스가 6인 그런 액티베이션 맵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따가 다시 하겠지만 32가 이 필터 사이즈에 따라서 28로 다 바뀌어요. 자, 그러면 다시 컨볼루션에서 만약 이번엔 필터 사이즈를 10개를 했다. 그러면 이게 뎁스가 10인 그런 액티베이션 맵이 만들어지고 마찬가지로 요 6은 앞에 있는 이 뎁스에 의해서 6이 결정이 나죠. 그 다음에 3x3이라고 하는 것과 28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다시 26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n 곱하기 여기서 n이라고 하는 것은 인풋의 데이터의 개수. 그래서 n 곱하기 10 곱하기 26x26 이렇게 나오게 되겠다죠. 이건 계속 우리가 이어서 계속 하면 되겠죠. 이건 이제 10이라는 말은 아마 12개의 필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컨볼루션을 스태킹하면서 만든다고 했을 때 지금 이게 다 오타, 오타네요. 그러면 이제 두 개의 컨볼루션 레이어를 이렇게 이어붙여 가지고 만든다면 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이게 이제 일종의 아까 봤듯이 이 컨볼루션이라고 하는 그 파트만 보면 이 필터에 하고 그 다음에 인풋 하고의 이 이너 프로덕트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리니어 펑션 형태로 표현이 되겠어요. 하나의 어떤 노드의 관점에서 보면 거기다가 또 그 다음 노드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또 이 W1에 이 W2가 그대로 그냥 어플라이 되니까 이 앞에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서 그냥 레이어를 스태킹 해가지고 이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 혹은 리니어 오퍼레이션을 그대로 적용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 컨볼루션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모양은 약간 다르지만 리니어한 매트릭스 그냥 연속적으로 곱한 게 되기 때문에 하나로 합쳐질 수가 있겠다. 그래서 실제로는 다른 어떤 컨볼루션 하나에 다른 컨볼루션으로 적용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리니어 클래시파이어에서 이 X에다가 W1을 적용시키고 또 W2를 적용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 얘는 그냥 W2 곱하기 W1이 새로운 W1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레이어를 여러 개 한 효과가 없다 없어지고 그냥 하나로 한 거 똑같다 이죠. 그래서 똑같이 컨볼루션 레이어에서도 이렇게 난리니한 액티베이션 펑션을 여기서는 이제 렐루를 적용시킴으로써 이것이 난리니한 성격이 들어가서 이것을 이렇게 레이어를 합쳐질 수가 없게 그렇게 만들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이 필터를 결국 이제 이
아까 있던 W1이라고 하는 필터, 이 뭐 바이오스까지 합쳐서 그 다음에 W2에 대한 거 계속 결국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어플라이를 해가지고 결과를 냈을 때 그 결과를 가지고 여기서 학습한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이 W를 구하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fully connected나 뭐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그럼 얘는 우리가 뭐가 이 학습이 되느냐.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linear classifier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 linear classifier 같은 경우에는 이 W에 이 W가 있으면 이 W에 이 row가 바로 이런 하나의 어떤 클래스의 템플릿 형태로 돼 가지고 인풋이 있으면 인풋이 얼마나 얘와 비슷한가 유사한가를 이렇게 인어 프로덕트 해 가지고 스코어를 클래스 스코어를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W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나중에 학습을 해 가지고 결과를 보니 바로 이러한 그 클래스의 템플릿이더라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컨볼루션 레이어에서는 이 필터라고 하는 것을 학습을 한 후에 뭐 필터가 뭐냐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리니어 클래시파이어에서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에서 이 세컨드 레이어는 결국 앞에 있는 그 템플릿들을 다시 또 조합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의 클래스라고 하는 것을 디파인 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 어떤 특정 노드들을 보니까 이렇게 하나는 이 오른쪽으로 보는 말 하나는 왼쪽으로 보는 말 이렇게 해서 원래는 앞에 있는 이 W에서는 하나의 클래스 하나의 클래스에 하나의 템플릿만 저장하다 보니까 데이터 자체가 두 개 이상의 모드를 갖는 그러한 클래스의 어떤 데이터들이 있으면 이렇게 이제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 형태로 해서 레이어가 두 개 있으면 히든 레이어 하나를 두면 이 레이어 두 번째는 이런 어떤 이미지 템플릿들의 어떤 조합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더라 이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 컨볼루션 레이어에서의 이제 필터는 약간 다르게 이게 이제 로컬 패턴 그러니까 이 이미지 전체의 템플릿이 아니라 로컬 패턴 우리가 지금 이 필터 사이즈가 딱 5x5니까 이 5x5에 해당되는 그 패턴 로컬 패턴을 기억하더라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3x3 이 뎁스가 3이다 보니까 만약에 이게 5x5에 해서 요 3으로 해서 적용시켜 가지고 그대로 이게 실제로는 의미가 없을 수 있는데 요거 이게 어차피 채널이 3이니까 이걸 그대로 RGB로 사용해 가지고 컬러 이미지로 이렇게 표현을 해 보니까 여기에 있는 값과 여기 있는 값의 차이를 가지고 어떤 값을 구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얘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그쪽 방향의 기울기 값을 구한 것이 되죠. 이 픽셀 값에다가 이 픽셀 값을 뺀 거 뭐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형태가 바로 이런 거죠. 그래서 이 까만색은 작은 값, 흰색은 큰 값 해가지고 그것을 적용시켜가지고 값을 구하게 돼서 이 값이 큰 값을 얻어지려면 바로 여기 있는 그 해당되는 위치에 있는 값이 얘들은 굉장히 값이 작고 얘는 값이 커야지 여기 값이 리절트가 좋아지 크게 되기 때문에 일종의 그런 어떤 oriented edge를 기억하는 것이 되더라 이게 필터가 혹은 이제 여기 예를 들면 여기처럼 이렇게 컬러에서 이쪽 파트는 좀 파란색 이쪽 파트는 빨간색 이 이렇게 패턴이 됐단 말은 얘가 그쪽에 해당되는 컬러가 값이 많이 컬러가 바뀌는 것 이런 걸 우리가 컬러가 이렇게 바뀌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종의 그 로컬 패턴이라고 되겠어요 이미지상에서 그래서 이제
알렉스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 여러 번 누차 얘기했지만 이미지넷에서 처음으로 딥러닝을 적용시킨 그러한 모델이 알렉스넷이다, 그렇죠? 여기서는 64개의 어떤 필터들을 쫙 보니까 전부 필터가 3 곱하기 11 by 11인데 64개의 필터가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더라, 학습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넷에 그 많은 어떤 클래스들을 이 클래시파이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레이어에 이 필터라고 하는 컨볼루션 레이어에 필터라고 하는 애가 바로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져 있더라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그냥 쑥 지나왔는데 아까 우리가 32에서 왜 28이 됐는가, 이 스페이셜 디멘션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풋이 7x7이고 필터가 3x3이라고 예를 들었어요. 예를 들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적용시켜가지고 인어 프로덕트 하는 거죠. 그러면 인풋 이미지에 있는 요 픽셀 값과 요 필터의 요 값, 요 두 개를 이렇게 곱해가지고 또 요거 요 곱하고 요거 요 곱하고 각각 곱해가지고 전체를 더한 게 우리가 컨볼루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있고 그 다음 또 바로 옆에 약간 옆으로 가서 또 여기서도 적용시킬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적용시켜서 구하고 옆으로 가서 또 구하고 옆으로 구하고 그 다음 또 옆으로 가서 구하면 이렇게 하면 총 다섯 개의 아웃풋만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한 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그죠? 얘는 이거죠. 이렇게 적용시키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적용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옆으로 쭉 가면서 하니까 5x5 결과 나오더라. 밑으로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이렇게 적용시켰다는 말은 결국 그 내가 마지막 픽셀의 관점에서 보면 요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있고 요거 하나 있고 요거 하나 있고 요거 하나 있죠. 얘가 지금 처음 시작한 이거예요. 그 다음에 요 파란색이 요거죠. 이렇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얘가 또 있고 해서 제일 마지막이가 얘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요 하나하나 해가지고 결국 요만큼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7이었으면 2만큼 없으니까 5가 된 거죠, 5.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는 인풋이 W고 필터 사이즈가 K다 그러면 아까 이 K-1만큼, 이 2만큼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W-K-1만큼을 뺀 것. 요만큼으로 아웃풋이 항상 결정이 난다. 그래서 액티베이션 맵은 각 레이어마다 조금씩 줄어드는 거죠. 쉬링크해진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줄어들게 하고 싶지 않다면 그러면 내가 이제 여기서도 9시 나오도록 하려면 필터를 이렇게 적용시켜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9시 나오려면 필터를 이렇게 적용시켜야 되겠죠. 근데 이게 바깥에 인풋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인풋을 약간 더 느려놓자. 대신에 이 인풋을 원래 인풋이 안에 있는 요것밖에 없는데 바깥에 더 이렇게 길게 크게 만들어 놓기 위해서 여기 이제 어떤 값을 적용시킨가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0을 쭉 넣었죠. 이걸 우리가 제로 패딩이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결국은 패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인풋 주위에 어떤 값을 더 이렇게 추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패딩하는 것도 어떤 패딩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게
일종의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어떤 우리가 시스템 구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것, 그런 파라미터들 중에 이 패딩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다. 자, 그래서 패딩을 여기서 이제 하나만 1만큼 패딩인데, 그러면 이제 2P만큼 늘어나겠죠, 아웃풋은.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아까 패딩을 하지 않으면, 패딩을 하지 않으면 K-1만큼 줄어드니까 양쪽에다가 K-1 나누기 2만큼을 패딩을 시키면, 그러면 사이즈는 동일하게 유지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의 사이즈를 계속 같게 만들려면, 그러면 패딩은 2분의 K-1만큼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EP라고 하는 것은, EP라고 하는 것은 이게 K-1이죠. 이 올라가면 EP는 K-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K-1이니까 마이너스 K-1 플러스 K-1 해가지고 W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의 디멘션이 같도록, 계속 줄어들지 않고 같도록 하려면 P를 2분의 K-1 패딩을 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컨볼루션에서 또 다른 하나의 컨셉은 바로 우리 컨볼루션에서는 아까 필터라고 했는데, 이걸 우리 일반적으로 커널이라고 해요. 커널. 예, 필터, 컨볼루션 하는 그 필터의 컨텐츠. 그게 바로 우리는 5x5, 아까 5x5였죠. 5x5의 커널이다. 그래서 K 커널 사이즈로 컨볼루션 한다는 말은 결국 이 아웃풋이 있으면 이 아웃풋은 그 위치, 요 위치에서 똑같은 위치에서 기준을 해가지고 이 K by K만큼의 어떤 인풋 값만 이 아웃풋에 영향을 미친다 이죠. 여기 있는 애들은 여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풀리 커넥티드에서는 다 연결됐기 때문에 인풋에 모두 다 영향을 미치지만, 이 컨볼루션 레이어에서는 요 위치에서 특정 영역만 이 아웃풋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receptive field라고 그렇게 한다. 인풋에서 실제로 이 아웃풋에 영향을 미치는 그 영역, 그걸 우리는 receptive field라고 그러고, 지금 여기서는 K by K의 receptive field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게 여러 개의 어떤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다면, 그러면 보면 뒤에서부터 요 하나의 픽셀에 영향을 미치는 바로 직전 레이어의 리셉티브 필드는 만약에 3x3이다 그러면 3x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가장 극한에 있는 얘는 또 이렇게 3x3이고 이쪽에 있는 얘가 또 3x3이니까 요 위치에서 그러니까 요 위치에서 3x3이고 그래서 얘가 5x5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K-1개만큼을 계속 늘리는 효과가 있어요. 레이어가 늘어나면.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더하기 1 해서 1 더하기 L 곱하기 K-1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지금 3x3의 예를 들면 이게 K가 3이니까 계속 2만큼 더 늘어나는 거예요. 더하기 1이고 그럼 여기는 3이고 3x3이고 2만큼 늘어나니까 5 곱하기 5고 7 곱하기 7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바로 앞 레이어의 receptive field가 되겠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아웃풋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데 이 아웃풋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 이미지의 전체를 다 커버를 해서 보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야지 뭔가 어떤 인풋 이미지 어떤 부분은 아예 특정 아웃풋에서 고려를 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전체를 다 보고 고려를 했다. 이제 이렇게 되려면 이미지 이런 홀 이미지를 보기 위해서 각각의 아웃풋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레이어가 필요하게 된다. 만약 리셉티브 필드가 작다면.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렇게 네트워크 안에 다운 샘플링을 하게 되겠어요. 지금 이게 자, 그래서 컨볼루션을 매 픽셀마다 촘촘히 이렇게 해가는 게 아니라 스트라이드가 2라는 말은 두 픽셀마다 한 번씩 필터를 적용시키자. 이게 이제 스트라이드 개념이 되겠어요. 이거를 없앨 수가 있을 텐데. 자, 그래서 자, 스트라이드가 2라는 말은 여기서 적용을 시키고 그 다음에 두 칸을 건너뛰어서 여기서 또 적용을 시키고 여기서 두 칸을 뛰었죠. 그 다음에 두 칸을 뛰어서 여기서 적용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세 개만 아웃풋이 나오도록. 그래서 아웃풋은 3x3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일반화시키면 인풋이 K고 필터가 K고 패딩이 P고 스트라이드가 S라면 이 K 빼기 W 빼기 K 플러스 EP 이 패딩까지 가지고 이거를 스트라이드만큼 S로 나누고 더하기 1 하면 바로 아웃풋이 된다. 그래서 앞에서처럼 7 빼기 필터 3 더하기 패딩을 하나도 안하고 2 곱하기 0 그러면 7 빼기 3 하면 4고 4 나누기 스트라이드 2 하면 2 더하기 1 해서 3x3이 나온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인풋과 필터와 패딩을 해가지고 S로 나눠지지 않는 그런 형태의 조합이면 그러면 이제 좀 이상하게 되니까 부연상에서는 일반적으로 정수가 딱 나눠지도록 그렇게 딱 설계를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3 채널에 32x32 이게 이제 10x10이죠. 10x10에서 만약에 5x5에 10개의 필터를 사용하고 스트라이드가 1이고 패딩이 2라면 그러면 이제 인풋 32에다가
그 다음에 필터 사이즈 K5 빼고 그 다음에 2P 그러니까 패딩을 2 곱하기 패딩 2 하면 그 다음에 스트라이드가 1이죠 그 다음에 1 그러니까 얘가 이제 31 더하기 1 해가지고 32가 되겠다 그래서 아웃풋 볼륨은 10 곱하기 32 곱하기 32 이렇게 된다 그죠 여기에 필터의 개수만큼이 아웃풋의 이 채널의 수가 되겠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아웃풋 볼륨은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학습하는 파라메타의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필터의 사이즈가 되겠죠 필터는 아까 5x5인데 이게 생략된 것이 항상 필터가 5x5다 이 말은 여기 인풋의 채널만큼 볼륨을 가져요 그런데 이것을 바이어스 한 개 아주 각 해당되는 필터마다 이만큼이 되겠어요 그러면 25 곱하기 3 하면 75 더하기 1 해서 76이죠 그죠? 그래서 76을 필터 10개니까 760개가 되겠어요 그래서 760개의 파라메타를 우리가 학습을 시켜야 돼요 요 간단한 예제에서도 자 그래서 필터가 실제로 760개의 파라메타가 있죠 자 그러면 곱하고 더하는 오퍼레이션이 얼마나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자 보면은 이게 아까 아웃풋이 있으면 아웃풋 하나에 이 5x5의 이런 컨볼루션이 이루어져 가지고 아웃풋이 하나가 나오니까 이 아웃풋의 개수 이게 바로 1240개의 아웃풋이 있으니까 요 아웃풋 하나마다 여기 아까 필터의 그 개수가 3 곱하기 5x5죠 얘가 75개 엘리멘트가 있어요 그럼 75번을 전부 곱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아웃풋 하나가 나오죠 그래서 실제로는 1240 곱하기 75 해야지 전체 아웃풋이 계산이 되겠다 그래서 이게 76만 8천 번의 곱하기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아웃풋 볼륨에 있는 이것은 실제로 우리가 어떤 한 레이어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하나의 레이어를 값을 계산해 가지고 저장할 때 메모리로 이만큼이 든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 과정에서 옵티마이제이션을 하게 되면 그 옵티마이제이션에서 이 우리가 옵티마이즈 해야 되는 파라메터 이게 760개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이 76만 8천이라고 하는 오퍼레이션은 컴퓨테이션이죠 그래서 얘가 주로 우리가 메모리 그 다음에 얘가 실제로 옵티마이제이션 할 때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거고 얘는 컴퓨테이션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컨볼루션은 풀리 커넥트 레이어하고 달리 풀리 커넥트 레이어는 레이어 하나 딱 있으면
여기가 만약에 노드가 100개고 얘가 노드가 100개라면 100 곱하기 100에 중간에 웨이트가 생기죠. 막 이게 모두 다 연결되니까. 그래서 런업을 파라미터가 엄청나게 커지는 반면에 컨볼루션 레이어는 런업을 파라미터는 요 필터 하나를 가지고 전체 다 슬라이딩 하면서 적용하기 때문에 요것만 딸랑 학습하면 돼요. 대신에 오퍼레이션이 엄청나게 많죠. 이 런업을 한 파라미터 개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런 특징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원 바이 원 컨볼루션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인풋이 64바이 56바이 56 이게 이제 채널이 64개다 그죠? 자, 그런데 원 바이 원 컨볼루션을 지키는데 하나의 필터인데 원 바이 원이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 있는 이 인풋의 채널만큼 컨볼루션 필터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64예요. 그래서 얘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모든 픽셀의 하나 그죠? 예를 들면 요 위치에 있는 요 64 디멘션의 벡터죠. 일종의 얘와 여기 있는 필터 1x1의 필터 이 두 개를 이너 프로덕트 해가지고 나온 결과 걔가 요 하나죠. 요 위치에 있는 요 하나예요. 근데 이것을 32개 했으니까 이게 필터가 32개 있고 그럼 요 값이 32개인데 이거 스태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32예요. 그래서 얘가 우리가 아웃풋이 32개 있다. 그래서 그게 32 벡터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원 바이 원 컨볼루션 레이어도 스태킹을 해가지고 레이어를 원 바이 원 컨볼루션 레이어를 적용시킨다. 예를 들면 이 컨볼루션 있고 원 바이 원 컨볼루션이고 그럼 여기에 뭐 렐루가 있어서 런리니어한 액티베이션 펑션 적용시키고 또 그 다음 레이어에서 또 원 바이 원 컨볼루션 하고 또 렐루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는 말은 이걸 다르게 보면 완전히 각 피처 벡터 이게 하나의 피처 벡터로 보면 이 피처 벡터에 이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가 적용시키는 요 픽셀 하나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해가지고 얘 적용시켜가지고 렐루 오고 또 원 바이 원 컨볼루션 해가지고 또 렐루 하고 이때 이제 이 이쪽 노드의 개수는 이 필터의 개수에 의해서 결정이 나겠죠. 채널이. 그래서 이게 꼭 각 해당되는 요 하나마다 이 처음에 인풋 이미지에 대해서 생각한다 그러면 뭐 픽셀 하나에 대해서고 그게 아니라 얘가 이제 피처라면 이 하나의 피처니까 피처에 대해서 각 피처 벡터에 대해서 풀리 커넥트 레이어가 독립적으로 적용된 그런 어떤 유럴 네트워크이다. 이래서 우리는 이걸 네트워크 인 네트워크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이미지 레졸루션은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그 피처의 그 위치도 그대로 유지되면서 다만 채널의 개수를 변경시키는 그러면서 그 채널을 변경시키는데 그
한 피처, 요 특정 피처가 fully connected 레이어로 연결되어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의 모양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 one by one convolution이 좀 특이해요. 자, 그래서 convolution에 대한 summary를 보면 이 hyperparameter로 kernel size와 그 다음에 필터 개수, 패딩 어떻게 하고 스트라이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어요. 그래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결정을 하면 인풋이 만약에 C인의 H 곱하기 W라면 그러면 이제 웨이트 매트릭스는 이렇게 되고 왜냐하면 커널 사이즈와 그 다음에 이 인풋 채널만큼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필터 사이즈 개수가 C아웃이니까 결국 이게 전체 우리가 옵티마이징 할 때 학습해야 될 파라메타 개수가 되겠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바이어스 벡터도 물론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아웃풋은 이렇게 결정이 된다. 우리 계속 봤던 것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커널에 가로 세로를 이렇게 달리하지 않고 스퀘어하게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커먼 세팅이 있어요. 커먼 세팅은 스퀘어 필터를 많이 쓴다. 그래서 H와 W를 같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P를 이렇게 두면 same padding이라고 그러죠. 인풋과 아웃풋 사이즈가 같도록 그 다음에 이제 이 C인과 C아웃은 이 채널의 개수는 일반적으로 2의 제곱승으로 뭐 32, 64, 128, 256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그 다음에 이제 이 필터 사이즈는 주로 K가 3, 5, 혼 1x1 컨볼루션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임 패딩으로 이렇게 하거나 혹은 세임 패딩을 하지 않고 이렇게 세임 패딩 하지만 스트라이드를 2로 해가지고 다운 샘플링 하면 이걸 하면 이미지 사이즈가 하나씩 이게 반으로 줄어들게 되겠죠, 그죠? 자, 다른 타입의 컨볼루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이 시그널 자체가 혹은 그 데이터 자체가 1차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이제 H가 1일 경우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 그대로 밑으로 보면 화이트가 없고 C인이 있고 여기 이제 이 W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 K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면 이것이 K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 위치에서 쭉 가면서 컨볼루션을 하고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위에서부터 보는 방식으로 펴서 보면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W가 있고 얘가 K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채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원 컨볼루션 형태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또 아니면 이제 3D 컨볼루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각 픽셀이 이 C인에 우리가 채널 RGB 컬러가 있는데 이것이 이 만약에 이제 스테레오처럼 두 개의 이미지가 있다든지 혹은 타임 시리즈로 우리가 비디오라든지 그러면 이렇게 각 해당되는 그 픽셀이 이 이렇게 D 디멘션의 그런 값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C인 디멘션의 각각의 이미 지금 여기서도 이미 3D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각 픽셀이 C인의 어떤 벡터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이 이제 여기서는 이 볼륨에서 각 포인트에 있는 이 W와 H라고 하는 이 픽셀의 한 점 한 점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이런 벡터가 되겠죠. C인의. 그래서 그걸 그대로 우리가 3차원 컨볼루션으로 여기서도 2차원에 매스크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볼륨으로 그렇게 적용이 되도록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컨볼루션이 바로 이 C인 곱하기 이게 D 예 그런 것이고 이제 HW가 여기 이미지 레졸루션 이렇게 보면 한 픽셀이 C인의 벡터로 표시될 수도 있고 C인 곱하기 D의 그런 그 2차원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나머지는 개념이 다 똑같습니다. 자, 이게 파이토치에서는 이런 컨볼루션 레이어를 conv2d라고 하는 함수로 이게 제공이 됐어요. 그래서 인 채널과 아웃 채널, 이 커널 사이즈, 그다음에 스트라이드, 패딩 이렇게 해서 주면 이렇게 아웃풋을 바로 이렇게 2D 컨볼루션을 적용시킨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뭐 다일레이션이나 그룹 뭐 바이어스 이런 것들은 지금 자세하게는 우리가 설명을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D, 컨볼루션 1D 있고 컨볼루션 3D 뭐 이런 것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컨볼루션 레이어에 대해서 방금 봤고 그 다음에 이제 풀링 레이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링 레이어는 우리 다운 샘플링 하는 하나의 좀 다른 방법 중 하나다. 이 다운 샘플링 하는 방법에 아까 컨볼루션 할 때 스트라이드를 2 이상 주면 이 샘플링 하는 효과가 있는데 풀링 레이어를 직접 우리가 만들어서 어플라이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컨볼루션 필터와 동일한 개념으로 커널 사이즈가 있고 스트라이드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컨볼루션 커널을 이너 프로덕트 하는 거냐 아니면 그 커널 사이즈 안에 있는 픽셀 값들 중에서 어떻게 값을 선택할 것인가 그게 바로 우리가 풀링 펑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적용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맥스 풀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커널 사이즈가 2x2고 스트라이드가 2일 때
그러면 이제 2x2의 이 윈도우에서 가장 큰 값, 맥스 값을 우리가 뽑으면 6 이렇게 되죠. 이게 우리가 맥스 풀링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것을 가지고 있는 의미는 여기 픽셀에서 6이 굉장히 큰 값이 있거나 혹은 약간 이거 쉬프트 돼가지고 6이라고 하는 값이 여기 있거나 어떻게든 시그널이 진도의 어떤 베리에이션 이 공간상에 약간의 어떤 변화가 있어도 그것에 불변하게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small spatial shift에 대해서 invariance하다 그런 개념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것은 뭐 이게 웨이팅을 하거나 뭘 하는 게 아니라 샘플링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파라미터, 이 러너블 파라미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컨볼루션에서 스트라이드를 2 이상 해가지고 샘플링 하는 거하고는 달리 이 풀링은 이 학습할 파라미터가 없다. 이게 이제 그런 개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맥스 풀링이 아니라 뭐 에버리지 풀링이다. 그러면 요 에버리지에 해당되는 여기 안에 있는 값을 다 평균 내 가지고 값을 구하는 뭐 그런 에버리지 풀링도 있고요. 근데 이제 에버리지 풀링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스트라이드가 2이면서 각 해당되는 이 컨볼루션의 이 필터가 전부 4분의 1 값을 갖는 것과 동일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이미 웨이트가 픽스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풀링은 서머리 하면 인풋이 채널 곱하기 HW일 때 하이퍼 파라미터로 커널 사이즈와 K와 스트라이즈 S 풀링 펑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의를 하면 된다. 그럼 아웃풋은 요 똑같죠. 요거는 이 컨볼루션 필터와 동일한 식으로 계산하면 돼요. 그리고 러너블 파라미터가 없다는 것. 자, 일반적인 우리 세팅은 주로 이제 K가 2나 3이고 그 다음에 맥스 풀링이고 그 다음에 스트라이드가 2 그러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커널 사이즈와 스트라이드가 같으면 오버랩이 되지 않죠. 근데 이제 커널 사이즈는 3이고 그 다음에 스트라이드 2라면 이렇게 겹쳐가지고 한 픽셀이 겹쳐서 이쪽에도 활용이 되고 이쪽에도 활용이 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이 알렉스넷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컨볼루션 네트워크에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도 쓰고 액티베이션 펑션도 쓰고 컨볼루션 레이어도 쓰고 풀링 레이어도 쓰고 있죠. 결국 이것들의 어떤 조합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아키텍처를 컨볼루션 아키텍처를 만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예로 얀쿤의 르넷, 얀르쿤의 르넷이라고 하는 것이 보면은 이제 기본적인 더 클래식 아키텍처가 컨볼루션 렐루 풀링, 컨볼루션 렐루 풀링 이것들이 계속 n 번 반복하고 그럼 그 결과를 플랫튼 해가지고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거치면서 렐루 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해서 이걸 계속 n번 반복하고 당연히 이 n과 n은 다르죠. 그 다음에 이제 fc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해서 아웃풋을 내는 이게 일반적인 클래식한 컨볼루션을 뉴럴 네트워크의 아키텍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르넷 5인데 인풋이 있으면 이게 이제 컨볼루션을 하죠. 컨볼루션 해가지고 액티베이션 맵을
만들어요. 자, 그래서 인풋이 여기서는 이제 28x28 인데 그래서 28x28에 그런 그 인풋이 있으면 그러면 이제 컨볼루션이 K는 5니까 그러면 이제 5 빼기 1 해가지고 4 나누기 2 하면 P가 2죠.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S1이고 그럼 이게 same padding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컨볼루션을 apply 하더라도 그 결과는 동일하게 사이즈는 똑같이 된다. 그래서 이제 20개의 필터를 사용하고 있어요. 20개의 필터. 그 다음에 이제 렐루를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맥스 풀을 하죠. 맥스 풀을 하면 28이 14로 K 커널 사이즈이고 스트라이드는 2로 해서 맥스 풀링을 하면 사이즈가 반으로 줄어들겠다. 그래서 14x14로 바뀌었어요. 자, 그 다음에 컨볼루션을 필터 사이즈는 50개 하고 커널 사이즈는 5x5고 패딩 2고 당연히 그럼 또 same padding이죠. 그 다음에 스트라이드는 1 해서 해서 이제 렐루 직영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맥스 풀을 다시 또 K는 2에 스트라이드 2 해서 14가 7이 됐어요. 그게 이제 요 과정이죠. 그 다음에 이제 플래튼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50x7x7이니까 그걸 플래튼하면 2450에 하나의 어떤 벡터가 형성이 되겠죠. 얘가 플래튼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가 바로 리니어죠. 그래서 실제로는 500x 이게 지금 이게 2450x1에 그런 이제 플랫은 된 벡터가 있으면 여기다가 이제 500x2450이죠. 이게 이제 W1이 되겠어요. 얘가 지금 이거 W1이죠. 그래서 이제 W1을 하면 이제 결과가 500 디멘션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렐루를 적용시켜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500x10 이게 10x500이죠. 그래서 10x500으로 해서 W2를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어퍼 사이즈가 10이 되겠다. 여기서 10은 우리가 이제 이게 그 0부터 9까지 이 우편 번호를 인식하는 그런 모델이다 보니까 아웃풋이 10개가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모델의 특징은 이제 스페이셜 사이즈를 계속 줄여가고 있죠. 그래서 풀링 을 이용해 가지고 계속 쭉쭉 줄여가고 있어요. 대신에 이 넘버 오브 채널을 늘려 가지고 이게 처음에는 한 개, 이게 바이너리이기 때문에 채널이 한 개였는데 이것을 이제 이 필터를 20개를 더 가지고 더 늘리고 그 다음에 또 50개로 더 늘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채널을 늘리고 대신에 이 사이즈는 줄이고 그렇죠? 이렇게 줄였죠. 계속 줄여가다 보니까 실제로 보면 이제 볼륨은 계속 유지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쪽의 볼륨은 계속 더 늘려가지고 전체적으로 정보가 그렇게 로스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죠.
그래서 자세한 우리가 아키텍처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기로 하고, 어쨌든 지금 여기서 또 하나의 큰 다른 이슈는 이 딥 뉴럴 네트워크는 앞서 봤듯이 컨볼루션, 그 다음에 렐루, 그 다음에 풀, 풀링, 그래서 얘들이 막 N번 계속 쭉 반복된 형태로 돼서 뉴럴 네트워크의 레이어가 많아지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트레이닝 하는데 아주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최신의 테크닉으로 이런 것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이 옵티마이제이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테크닉을 여기다가 추가했죠. 자, 아이디어는 레이어의 아웃풋을 정규화하는 거죠. 노멀라이제이션해요. 그래서 그 레이어의 아웃풋이 제로민, 그러니까 평균이 0이고 그 다음에 variance가 1, unit variance가 되도록 그렇게 normalize를 한다는 거죠. 그 왜 하느냐? 이것은 이제 internal covariate shift라고 하는 개념인데, 먼저 이제 input이 있으면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convolution W를 apply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output을 낼 텐데, 이 output이 굉장히 이렇게 output의 value가 distribution이 막 이렇게 막 마음대로 이렇게 막 번지기 시작하면 이 W를 적절하게 이 optimization 하는 과정에서 이 W의 값을 잘 조율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어떤 인풋이 들어오더라도 이 W를 거쳐서 나온 그 아웃풋이 항상 어느 범위 내에 유지되도록, 그래서 표준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로민의 유니베리언스가 되도록 이렇게 유지를 하면 이 W를 마음대로 바꿔도 W를 바꿔도 아웃풋은 계속 그 범위에 있기 때문에 이 W를 찾아가는데, 그러니까 옵티마이제이션 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더라, 이런 거죠. 그리고 이 다행히도 이렇게 이제 제로민의 유니피리언스를 받는다는 말은 이 평균값으로 빼버리면 결국 평균이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것의 베리언스의 루트를 취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으로 나누면 우리 새로운 노멀라이즈된 형태의 어떤 값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 자체가 이 디퍼렌셜 펑션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컴퓨테이션 그래프 안에 이런 노멀라이제이션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백프로퍼게이션 하면서 데리버티브를 구하는 것을 그대로 적용시켜도 아무 문제가 없이 쉽게 백프로퍼게이션 옵티마이제이션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그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이제 n 곱하기 d의 어떤 그러한 인풋이 있다고 치면 n은 이제 이 데이터의 개수고 그 다음 각 해당되는 데이터의 디멘션이 d예요. 그럴 때 그 해당되는 그 채널마다, 여기 이제 d가 어떻게 보면 채널인데, 그 채널마다 그 채널에 있는 모든 값을 n개에 대해서 그 해당되는 채널에 대해서 전부 다 돼가지고 퍼 채널 민을 구하고 그 다음에 퍼 채널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구해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베리에이션이죠, 분산을 구해가지고 이렇게 노멀라이즈를 하면 되겠다. 여기서 이제 입실론은 이게 혹시라도 이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혹은 분산이 0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divided by 0 에러가 생기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항상 작은 값 입실론을 그냥 기본적으로 넣어서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지금 이러한 과정에서
모든 레이어에서 채널별로 이 제로민 그리고 유니베리언스로 이렇게 고정시킨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스트릭트하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컨스트레인트 굉장히 하드한 컨스트레인트라고 판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 약간의 추가적인 것을 더 넣어서 이게 노멀라이제이션 하고 난 이후에 스케일과 그 다음에 시프트 스케일과 시프트라고 하는 파라메터를 추가적으로 더 집어넣어 가지고 이것을 학습하는 데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노멀라이제이션 하면 그 노멀라이제이션 결과에다가 이렇게 스케일 값과 시프트 값을 넣어 가지고 요것을 이제 YI로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건 이제 학습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노멀라이제이션 하는 효과 없이 원래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 만약에 학습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이 계속 진행하면서 이 스케일 값을 우리가 시그마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베타 쉬프트를 뮤로 하면 원래 값과 동일한 값이 되겠어요. 그래서 원래 것으로 리커버리 될 수도 있겠다. 이거 학습을 통해서. 그래서 노멀라이제이션 효과가 뭐 없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습하는 과정에서 이 로스 펑션에 그냥 그대로 반영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훨씬 더 자유롭게 되겠다. 꼭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하든 안 하든 이런 그 스케일과 시프트 파라미터를 추가함으로써 좀더 융통성 있게 이거 모델을 이렇게 컴퓨테이션을 그래프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그러면 뮤와 이 시그마 스퀘어를 어떻게 구하는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 n에 대해서 하니까 트레이닝 하는 과정에서 이 우리가 미니 배치 해서 이제 이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에서 어떤 데이터에 어떤 그 어떤 샘플 된 데이터 미니 배치에 대해서 그 채널별로 평균과 또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이렇게 구해가지고 사용할 수는 있지만 혹은 미니 배치가 아니고 전체를 다 한다 그러면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뮤와 시그마를 구할 수가 있겠지만 실제 우리가 테스트 타임에서는 그것을 우리가 구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샘플을 우리가 전체를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 특정 샘플 하나 테스트할 때그 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학습하는 과정에 트레이닝 하는 동안에 구한 그어이 트레이닝 하는 동안에 봤던 그 에버리지 값들의 에버리지를 우리가 저장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테스트 타임에는 그냥 그거를 그냥 그대로 쓰는 거예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콘스턴트예요. 테스트 타임에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테스트할 때는 이 값이 이미 보정돼 있는 값, 이게 트레이닝하는 동안에 구해놓은 그 값을 미니 배치 같으면은 미니 배치 때마다 뮤와 시그마 자꾸 바뀔 거니까 그걸 다 평균내 가지고 하나의 값을 가지고 있으면 테스트할 때는 그냥 그걸로 그냥 이렇게 빼고 그 다음에 이제 나누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일종의 테스팅 할 때는 이게 리니어 오퍼레이터처럼 돼. 이 콘스턴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앞에 있는 이 컨볼루션 레이어를 거치거나 혹은 프리비어스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거친 후에 노멀라이제이션 하게 되는데 그 노멀라이제이션이 테스트하는 경우에는 이미 값이 고정돼 있어서 그거를 우리가 합쳐 가지고 이 풀리 커넥티드 혹은 컨볼루션 레이어에
그냥 합쳐서 보면 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만약에 컨볼루션 네트워크에 대해서 그리고 만약에 풀리 커넥티드 네트워크 같으면 이게 이제 여기 N이 뭐 미니 배치 사이즈가 될수 있겠어요. 그러면 N 곱하기 각 해당되는 인풋의 디멘션 T 이렇게 있으면 얘를 평균을 구하는 것이 바로 요 N에 대해서 각 해당되는 채널별로 평균을 구한 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이제 시그마죠, 그죠? 여기 노멀라이제이션이고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에 대해서 다시 또 런업을 한이 쉬프트와 스케일 또 동일하겠죠. 이걸 합쳐가지고 그냥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되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컨볼루션 네트워크 같으면은 이 스페셜 배치놈이나 혹은 배치놈 2D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이 데이터 N에 대해서 그 다음에 각 해당되는 이미지의 위드스 하이트에 대해서 전체 모든 픽셀들에 대해서 다 한꺼번에 그 채널만 놔두고 각 평균을 내고 분산을 구하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보통은 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풀리 커넥티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이 non-linearity 혹은 activation function 앞에 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집어넣어 가지고 사용을 하면 좋겠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아까 앞서 봤듯이 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하느냐? 이것은 바로 딥 뉴럴 네트워크가 훨씬 더 트레인하기가 쉽게 된다. 그 다음에 이 러닝 레이트가 훨씬 빨리 된다. 이게 훨씬 더 빠르게 학습이 되겠다. 그래서 수렴이 아주 빠르다. 여기 보면 여기 이제 트레이닝하는 이트레이션이 5만 번, 10만 이게 많이 500만 번, 그 다음에 이 1000만 번 이렇게 쭉 하면서 이트레이션을 하고 이 이미지넷의 에큐리시가 학습을 하면서 점점점 이제 좋아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인셉션이라고 하는 방법을 써서 쓰면은 이만큼 예, 30밀리언까지 가면 드디어 이제 수렴이 되는데 이때 에큐리시가 있으면 그 에큐리시에서 여기다가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만 적용시켜도 이렇게 짧게 이때 이미 수렴이 된다, 그죠? 동일한 어떤 그런 성능을 갖도록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의 방법을 썼으면은 이렇게 앞당길 수 있다, 그죠? 굉장히 효과가 좋아졌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네트워크가 실제 이제 그 웨이트의 이니셜라이제이션에 따라서 많이 값이 수렴이 얼마나 빨라지고 이런 것들 영향을 미치는데 이렇게 바로 이 이니셜라이제이션에 아주 로버스트하게 됐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닝 하는 동안에 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일종의 레귤러라이제이션으로 작동을 하더라,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타임에서는 오퍼레이터가 하나도 안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콘스탄트면 그냥 리니어 오퍼레이터이기 때문에 그냥 기존에 있던 컨볼루션에다가 그냥 합쳐져 가지고 작동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이제 장점만 있느냐? 그렇진 않고 이게 지금 이론적으로 왜잘 되는가?
라고 하는 걸 잘 몰라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트레이닝 할 때는 우리가 미니 배치로 그때그때마다 데이터 미니 배치의 사이즈 n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평균과 분산을 구해가지고 그것을 활용을 하는데, 테스트 할 때는 트레이닝 할 때 사용했던 것들의 전체 평균 민을 하고 평균 베리언스를 쓰니까 트레이닝과 테스팅 할 때 각각 다르게 비헤이비어를 가질 수가 있겠다, 그죠? 그래서 이거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어떤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해소시키기 위해서 트레이닝과 테스팅에서 동일한 게 작동되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노력들이 조금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풀리 커넥티드 네트워크 같으면은 이 전체 미니 배치의 n에 대해서 특정 d, 특정 d에 대해서 평균과 분산을 구하고 이렇게 하던 것들이, 여기서 이제 데이터 n에 대해서는 가만히 놔두고 그냥 전체 채널 전체에 대해서 평균과 노멀라이제이션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 무관하고 그냥 임의의 데이터에 대해서 그냥 전체 채널에 대해서만 평균과 분산을 구할 수가 있으니까, 트레이닝 할 때도 트레이닝 된 그 X, 테스트할 때도 테스트하는 X 데이터에 대해서 D는 언제든지 평균과 분산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건 이제 RNN이나 트랜스포머스 같은데 사용이 지금 되고 있고, 이건 나중에 우리 다시 또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컨볼루셔널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지금 보면은 이 데이터 N에 대해서 노멀라이즈를 했지만, 여기서는 N과 N은 그대로 두고 이미지에 대해서만 전체적으로 평균과 분산을 구하니까, 그래서 역시 트레인과 테스트 할 때 같은 비해비를 갖는 식으로 노멀라이즈 하는데, 이걸 우리가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 그죠? 그래서 앞에 있는 얘는 그 특정 레이어에서 특정 그 레이어의 전체를 노멀라이즈 하는 거고, 뒤에 있는 것은 그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그렇게 이제 불려서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림으로 보면 여기에 모든 데이터 n에 대해서, 그 다음에 위스 하이스의 그 픽셀에 대해서 특정 채널 뭐 1번 채널에 대해서 전체 평균을 다 내는 거죠. 이게 우리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자, 그런데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은 각 해당되는 데이터, 첫 번째 데이터, 두 번째 데이터에 대해서 각 데이터마다 이 채널과 그 다음에 이미지에 대해서 전부 노멀라이제이션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은 이 각 해당되는 채널 1번에 데이터 1번 에 대해서 이미지에 대한 것만 이미지를 전체를 다 노멀라이즈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이 전체 예를 이 array라고 보면 거기서 이제 특정 부분만 전부 다 이렇게 평균을 내거나 혹은 이제 분산을 구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최근에 나온 것들로 이렇게 그룹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이 전체 우리가 이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서 여기 있는 이 채널을 특정 채널과 특정 채널을 이렇게 그룹핑을 해가지고 그 해당되는 그룹에 대해서 그 채널 디멘션을 그룹을 나누고 그 그룹으로 분리해가지고 그 그룹에 대해서만 노멀라이제이션을 어플라이하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하고, 그렇게 이제 그룹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컨셉이 또 이제 새롭게 나왔어요.
자, 그래서 컨볼루션 네트워크에서 컨볼루션 레이어, 풀링 레이어,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액티베이션 펑션, 뭐 노멀라이제이션 뭐 이런 것들을 쭉 했어요. 자, 그 중에서 이런 어떤 컨볼루션 레이어가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가 컴퓨테이션에서 굉장히 오버헤드가 많다. 컴퓨테이션을 하는데 이 계산량이 많다. 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조합을 해가지고 다양한 우리 아키텍처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어떤 컴포넌트들을 어떤 식으로 조합하는 게 좋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특정 그 어플리케이션이나 혹은 어떤 문제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컨볼루션을 뉴럴 네트워크의 아키텍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